이별숙 공방수가 들어왔다는 게 신랑은 삼재예요? 삼재 알고 있어요. 43세 돈하고 목숨하고 바꿔라는 때. 그래서 금전이 나가든지 돈이 나가든가 아니면 내이부처 이별 삼재. 이별 삼재라는 게 뭐겠어? 지금 신랑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이별 삼재가 부부간에 이별을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떨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 기주님도 올해 본인이 뭐 직장 생활해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직장 다니고 있으면 때려치고 나오라는 운세고 아무것도 할 거고 뭐를 할지를 모르겠어. 잡히는 것도 없고 뭘 할 수도 안 되는 운세예요. 아직 운세가. 근데 애기들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신랑은 올해 건강에 이 집이 근데 이 집이 보면은 등발이 난다고 보니까 묘바람에 산바람 이장한 거 없어요? 산 만지고? 이장을 올해요? 아니면 과거요? 과거죠. 저희 아니면 오래 한 것도 있으면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 친정이 한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묘 한 대 산이 행정적으로 여기를 치우라고 나라에서? 해가지고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근데 그게 얼마나 된 거래요? 그게 몇 년 됐다고 엄마가 과거 본인의 친정 쪽에 그런 거죠? 에. 일단은 산바람, 묘바람, 이장바람 그게 조상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들먹이고 보이는 게 있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올해 이민년 해운의 운세에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식구대로 누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아프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주님은 뭐를 해도 뭐를 할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맞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즐겁지 않고 선생님 지금 뭐 할까요? 근데 지금 뭘 하면 다 망해. 그러면 괜히 스스로 긁어부스로 만들면 안 됐대잖아요. 괜히 했다가는 돈으로 쳐야 되고 돈 나가면 사람이 신경 쓰면 몸이 또 아파. 몸이 재산인데 몸하고 돈하고 바꾸라는 운세가 들어와서 우리 조시기주님이 뭘 해도 안 되는 수가 맞고 그리고 원래 본인이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겠는데 인간이나 사람이나 올해는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서 구설수나 망신수 같은 게 좀 껴있어요.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오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좀 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본인은 겨울에 한번 있어요. 음력 11월 달, 12월 달.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문서를 내놓거나 문서가 변동을 해도 문서의 이동수가 없어요. 두 분 다. 지금 내놓으신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만 넣은 거고요. 그 저희 저희 큰딸이 몸이 좀 약해요. 수연이가? 그래서 약해가지고 그게 걱정 좀 건강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계속 지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지병이 있어요. 그 뭐지 약간 난치병 같이 어린이. 근데 지금 너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구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원래가 좀 신약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약? 네. 종교인 아니면은 불교 쪽. 본인이 종교가 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하도 애가 아프니까.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도 저 아는 친구 엄마가 만신이셨죠? 절을 하세요. 아 절을. 남양주에서 그래서 거기에 올렸어요. 기도 올려서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가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잠깐만. 그러면은 얘 둘 말고 이런 자식 유산하거나 저 항상 그걸 없어요? 말씀을 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네. 이런 자식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애가 아프니까 원인을. 그런데 애기가 토끼띠가 2월에 23일이라 잠깐만요. 아, 후이버트 소사 박씨가정 자성을 씁니다. 신묘생으로 2월은 23일이고 하울 쪽에 자손나비가 이렇게 몸수가 편치 못하고 타고난 천성으로다 조상으로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지 못해서 난치병으로다 있어서 몸수로다 아프기 시작한 거는 먹으면은 2, 3년 된 거예요? 1년 아니면 됐어요. 1년? 네. 11살? 몸수가 편치 못하고 건강수가 좋지 못해서 그래도 의학의 의술로다 역벽을 입으셔서 일수년으로다도 이민년 해운년으로다 건강수 나눠주시고 그것 좀 해주시고 애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응? 애가 더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게 악화되거나 또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고 애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의술도가 좋아졌고 아기가 몸으로다 이렇게 타고난 게 천성적으로 타고난 건데 이 집이 몇바람을 건드려서 한번 아팠던 거는 마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넘어갔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박씨자손나비 창나자손은 내년 토끼에도 들어오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나쁘진 않아. 근데 기준 집은 이 집이 상이 난게 있어. 상문이 들은 게 있어요. 본인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지금 거의 기사회생으로 살아나셨죠. 누가요? 저희 친정엄마. 뭘로? 그냥 이유 없이 사고사로 여기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죽다 살아나신 죽다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상이 날 뻔하고 상문이 근데 꼈어요. 본인 집안에 지금. 그러니까 아, 이 집이 산바람이 나서 아우 답답해. 답답하다는 게 조상바람이 나고 귀신바람이 났어요. 이 집이 친정 본인네 쪽에. 집이. 응. 아, 욕바람이 났어. 그렇구나. 이장바람이. 응? 10년 운세도 수가 안 좋고 돈이 나가려는 수가 맞고 우리 기준님이. 근데 이 집이 자꾸만 누가 다치고 네, 아프잖아. 맞아요. 어? 사건 사고 3사자가 지나치고 7사자가 갈망을 하고 이 집이 진옥 아이 집이 한마디로 저승사자 문 앞에서 엄마를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엄마가 안 잡혀간 건데 엄마만 잡아가면 다행인데 그 전부터 아기를 잡아가려고 했어 어린애를. 저희 애를요? 그치 수연이. 아유 띠 일단은 자손 애를 잡아갈 뻔했어. 그런데 애는 안 잡아갔고 의학이 좋았으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 됐고 그리고 애는 비껴갔어. 애를 잡아가는 건안 보여. 근데 이 집이 상문이 딱 같이 애를 놓고서 딴걸 보려고 했는데 이 집이 또 있다 또 있다 그러시고 또 상문이 보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엄마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엄마 언제 다치셨던 거야 그건? 지금 1년 넘었죠. 그치 1년 넘고. 연따라 애하고 엄마한테 2년. 가고 그렇죠. 정상으로 2년. 오긴 오셨어 근데 오셨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두번 열었어요. 전두엽을 그러니까 다쳤는데. 본인 재적이 아니고 이 집이. 제가 공황장애 오고 제가 친정이 다 끊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정말 이게 막 온다고 응. 다 끊기고 저 이제 혼자 왜 고아 같은 고아인데 이제 엄마 살아났으니까 됐다 하는데 이제 또 아빠도 얼마 전에 또뭐 발가락 자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가락 여기 당뇨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발가락 자르셨구나. 자르셨는데 뭐 심장도 안 좋아 스턴트 이 하고 집이 뭐 지금 귀신바람 난리. 났어요. 이 집이 묘반지고 나서 산바람 나고 이 집이 교통정리로 아, 이 집이 교통정리 한마디로 위에 갈 사람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갈 사람이 위하고 뒤죽박죽됐어 지금 본인네 조상이. 근데 그래요. 본인이 단절을 하고 예약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단절 됐어요. 그렇게 그냥 되지. 집안 식구대로 제가 뿔뿔이 흐트러지고 귀신바람이 났으니까 풍지박살이 풍지박산 났으니까 났어요. 진짜로. 본인 친정 얘기예요? 친정이에요. 신랑 풍지박산 쪽이 아니라. 났어요. 근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집은 지금 조상바람이 나서 이장바람, 조상바람, 산바람을 재워주시는 이런 건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다른 걸 찍고 있으니까 조상바람, 그리고 아무리 뭐 친구 엄마가 절을 다녀서 거기서 초를 켜주는 거랑 그거랑은 틀려요. 본인은 덩덕궁이라 그래도 굳혀야 되는 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조상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재우고 일단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본인은 출가 외인, 본인 내 식구 건강하고 우리 수연이 자손이 안 아파야 되고 또 올해 19 신랑이 삼재야. 그러니까 삼재풀이도 해야 되고 삼재도 잘 대수대명이라 그래서 안 다쳐야 되고 본인도 안 다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주님도 원래 일을 해야 돼.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소일거리라도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우울증이 와안 그러면은 시간도 안 가고 약도 먹었고 공황장애도 왔고. 그러면은 심각한 단계고 지금 본인도 지금 이 귀신바람이 불어서 지금 영향을 타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치료도 가능하고 뭐든지 원인은 몰랐고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의논을 다시 이따가 해서 그런 식으로 뭐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그거는. 본인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장바람, 귀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산을 만지고 묘를 만지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위치가 바뀌었어. 막 그리고 뜻은 좋았지만은 그게 잘못해서 자손들한테 이렇게 귀신바람이 불어서 어머니도 다치고 아버지도 몸으로 다시 이렇게 몸으로 몸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집이 원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살짝 딱 보이는 건 상문이 들어가서 누가 죽었어야 돼. 근데 그게 원래 나이 든 분이 노안으로 가시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젊은이가 가야지. 그럼 젊은이가 자손으로 칠 뻔했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크게 사고 나서 죽을 고비로 두 번을 넘기셨고, 그래도 지금 정상으로 왔다는 건 기적이야, 정말. 네, 의사도 기적이라고 이건 그랬어요. 기적이야. 그러니까 죽이진 않잖아. 있다고 표시를 주는 거고, 본인네 집안에 우환과 가환이 끊어지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 그 지금 딱 단절을 하니까 제가 좀 사는 거예요. 안 보니까 속 편한 네, 거야. 그런 죽든지 거예요. 말든지. 근데 막상 죽고 나면은 내가 그래도 갈 그렇죠. 걸, 내가 잘못했다 빌을 걸. 그게 그렇죠. 천륜이잖아. 아, 그래서 끊을 저는 수 없는. 지금은 네. 근데 식구들이 다 미쳐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아, 얘기하면은. 제가 진짜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이게 원인을 맞아요. 해도 본인이 미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예. 본인이 미쳤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본인 스스로 미쳤을 것 같으니까 병원을 찾아서 약도 먹고 별의별 거다 해봤고. 그리고 또 이런 데 와서 전보고 하면은 올바른 데서 보면 원인을 잘 찾아와서 좋게 얘기해 주면 다행인데, 엄마 쓴데없이 본인한테 신었다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 저 잘못하면. 신과물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본인 무당될 팔자가 아닌데 잘못하면 네. 본인한테 신 받으라고 소리도 들어. 그러면은 내가 신을 정말 받아야 되나?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별의별, 내 새끼가 아프고 내 부모가 죽고 막 이상한 일 생겨봐. 내가 안 받아서 그 생기나? 그런 생기 안 생겨요. 네. 다 다 생겨요. 생기죠. 그럼 잘못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인생 바뀌는 거고. 근데 굳이 지금 상태, 이건 신의 바람이 아니라 귀신의 바람, 조상님의 바람. 이장을 하고 묘를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하게 화장도 하고, 이 집이 산바람, 들바람, 이장바람이 불었어요, 산바람이. 그래서 그 산바람을 재워주고 본인이 조상님들 천도해주고, 그래서 그 본인이 풀어주고 살면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 몸도 안 아프고 애들도 안 아프고, 애는 안 아파 이제는. 안 아파요. 근데 또 건든다고 치면 이게 무서워. 누구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는 본인한테는. 네. 근데 올해 신랑도 수가 안 좋아요, 올해. 삼재잖아, 거기다가. 삼재여서 네. 삼재에다가 올해는 건강하고 돈하고 목숨하고 바꿔라 할 때는, 그런 기주도 그렇고 대주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보이는 게 남녀간에 이런 운이 들어있으면 떨어져 있거나 이별을 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먼저 나와. 왜? 그게 아닌데 나기도 모르게 그 말이 뭐확 김에. 네. 근데 그게 서로 비수창검처럼 날라와서 어쩌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꽂혀서 그게 시작이 발달이 돼서 네. 불씨가 되면 이제 본인 애들이 올해 그렇게 운세가 험하고 안 좋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먼 여행. 네. 일단은 두분다 사고 수가 있으니까 네. 올해는 좀더 가까운 데는 근교는 괜찮지만은 뭐먼 데를 가신다거나, 네. 또뭐 크게 나쁜 건 아니더라도 좀 사람 많은데, 일단 물가는 피하세요, 일단은 네. 본인 애들. 바닷가는 올해는 안 가시는 게. 제가 제 친정에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생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궁합적으로. 그쵸? 몇 네. 살인데? 82년 양력 6월 18일이거든요. 남자, 여자? 여자. 82년 개띠? 네. 양력. 양력 6월 18일. 애가 지금 못 됐어요. 제가 진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애가 못 됐어요. 그래요. 못 됐다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 그럼 얼마나 본인한테 나쁜 짓을 하고 못한 짓을 하고 알면서도 그러고. 결혼을 했어, 근데? 네. 제부도 있어요. 83년 9월 5일. 83년 9월 5일. 돼지띠. 양력. 둘은 그냥 살겠네, 살기는. 근데 동생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맞아요. 저를 그래서 내쳤어요. 빠지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아파트 팔고 지가 모시겠다고. 미친 거야, 재산 싸움이야. 그게 제적이 아니라니까, 이 집이. 그래서 엄마 아빠 근데 그집 팔면 동생이 다 먹어. 다 먹었어요. 어머, 다 먹었어 벌써? 네, 가지고 갔어요. 아이고 머리야. 가져가서요, 선생님. 아이고 지금 머리야. 그냥 저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왜,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모시고 있고 지금? 그냥 지 옆에 빌라에다가 다른 전세도. 전세를 모셔. 아니 나쁜 년이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통장 관리하고. 그러니까 엄마 재산 부모 정말 나쁜 년이네. 아유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러고서 공황장애 와가지고. 가족이 배신하잖아. 그리고 이 집이 기준이, 이 집이 귀신바람이 났어요 지금. 귀신바람이 났어요. 이미 낫고 이렇게 된지 2년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예요. 엄마 살아났으니까. 그래, 본인은 예. 그건데 아니야. 억울한 것도 있고, 그거는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똑같이 본인한테도, 왜 부모고
지금 본인이 너무 착하고 본인이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갔어. 엄마 돌아가실까 봐 놀랬다 이 얘기야. 장손이니까 본인이 장녀니까. 그래서 본인이 상처가 있어서 그때 동생한테 그래.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시 찾을 수 있으려면은 법으로 걸어야 돼요. 관제, 소송.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해야 돼요. 남편이 변호사예요. 어휴. 근데 남편이 이거 이 교통정리 한게 남편이에요. 빠져. 그냥 잘했네, 그거는. 남편이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기로. 왜냐면, 예, 네, 야, 나는 이제 안 남편이, 봐. 그럼 남편이 멋있다. 우리 대주님 최고네. 남편이 이제 안 카리스마 봐. 예술인데. 그 대신 그건 안 보지. 절대 안. 그리고 그 본인도 대신 보면 안 절대 돼. 안 봐. 그 대신 본인 보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본인은 참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중고죠, 이제.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냥 끊기고. 자, 정리해줄게요. 네. 일단은 정리해줄게, 이제. 짧게 들었지만은 참 많은 사연과 고통과 부자라고 고민 없는 거 아니고, 네, 가난하다고 고민 없는 그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자손이, 동생이, 하나뿐이었는 피붙이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네. 재산 싸움 난 거고, 귀신이 들어와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동생이.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현명한 대주님께서, 직업도 좋으시지만, 또 현명하게 없다 생각하시고, 그돈 벌시면 된다고 네. 했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식, 따님 공진도 안 잃으신 거고, 또내 식구도 앞으로 이제 더잘살 거고, 지금은 우리 기주님이 마음의 병이 생겼고, 식구대로. 근데 이 집은 병을 고쳐는 줘야 돼,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네. 얘기해서, 조상님 한번 이렇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나야지 우리 기주님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살고, 이집 식구들이. 박신혜 쪽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동친구, 여동생은 진짜 어찌되면 나중에 먼 훗날에 신랑이 하란 대로 해야 돼, 본인은. 할 거고, 그렇게.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비참한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따로 예방 좀 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딴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은 본인 마음의 짐도 내려지실 거고, 힘든 것도 그동안 아팠던 거다 지나갈 거예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올해 고비만 잘 넘어가면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신랑이 올해는 그러면은 운세에서는 좀 실수를 하거나 직장에서도 조금 잘 다니는 변호사를 하고, 개인 변호사에 아니면 뭐 로펌이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저기 국책은행. 어디 소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조금 국가. 올해는 거기 돈이 좀안 된다 보고 답답하다 그래서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는 운세도 맞아요. 있고, 또 내년에 원래 신랑이 나이도 아직 젊고, 내년에 한번 이직하는 거나 맞아요. 좋은 지금 데로, 준비하는 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내년에 이직하거나 내년 좋은 자리로 가거나 아, 월급도 그래요? 오르고, 지금 원래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도 4대 로펌 빼고는 다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들어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 그냥 믿지도 않아요. 월급쟁이, 월급쟁이.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변호사가 뭐가 맞아요.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네, 믿지도 않아요. 맞아요. 정말 빠득해요. 동생이 너는 다 가져,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언니는 변호사 형부 네, 있으니까 그건 그걸 내가 시기 그러니까 질투. 그거를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뿐이 안 되는 거고 못된 거야. 아까 처음에 첫마디에 그랬잖아 내가 할머니가 못됐다. 그렇구나. 사주 부자가 못됐다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말이 뭐예요? 못됐어요. 못됐어요 진짜. 너무 상처받아서 제가 맞아요. 손이 덜덜 떨리고, 남편이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시험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신랑은 시험운도 좀 키워주셔야 되고 삼재도 좀잘 풀어주셔야 되고 본인은 잘 빌고서 이렇게 잘 하면은요 성불 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하게끔 풀리는 팔자고 그렇게 가실 걸 가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거고 알아도 어디서 이렇게 알아줘야지 알아주는 아는 거고 원인을 찾아야지 알아주는 거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혼자 밤새도록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먼거 없고 애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또 남편도 뒷바라지도 해야 돼. 친정 생각하면 눈물뿐이 안 나와. 네, 그러니 맞아요. 본인이 뭐 울고 다녀야지 뭐. 네, 그냥 계속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녀야지. 그러니 얼굴이 마음이 다 황폐하고 힘들고. 그래도 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조상님도 보고 신령님도 만나고 다 이제 울 때가 살 때가 됐어요. 힘든 후에는 좋은 일. 이 집이 정말 지금은 힘들 텐데 내년은 또 틀려요. 지금은 땅에 있으면 내년엔 하늘에 있으라는 운세예요. 신랑도 이제 잘 나갈 때가 와요. 감사합니다. 본인한테는 이제부터 본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취미생활이나 공부 같은 거나 그리고 네. 원래는 본인도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나 교사했어요. 교사 했었어요? 네.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천생이고 업이에요. 뭐 고학도에 못 들어갔으면 다시 학원 같은 자리면은 어서 지금 인력난이에요. 어서 오세요, 얘. 아, 그래요? 고급 인력이네. 놀고 있네. 네, 자식 키우려고. 그렇지. 애들한테 그 사랑이 가잖아. 응. 근데 조금만, 왜냐면은 그게 할수 있어. 더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왜냐면은 본인이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대가님이 있으셔서, 신랑이 변호사긴 해도 본인 스스로도 선생님 소리 들으면은 또 그것만 자꾸 뒷받침만 해주면 애들도한테 원해주고 해주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일단은 힘이 실리잖아. 응? 신랑은 신랑이 버는 거고, 여기는 남대감님 여대감님이 따로 있어. 여대감님도 더잘 버는 대감님이야. 근데 애들한테 그 사랑을 갖고 그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벌러 나가. 정신이 반 나갔는데 식구들 때문에 마음도 안 맞아요. 잡히고. 맞아요. 그래야지 남에 가서 일해줘도 잘해줄 수 있고. 네.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고 일 다니시고 하면은 다시 돈 네. 벌고 열심히 사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올해 시험 하나 보거든요. 그거 봐도 네,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시험 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